일부 부대의 열악한 격리시설과 부실한 급식 문제 등으로 군 장병이 겪은 불편함과 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투준비태세 및 병영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중대급 등 건재단위 휴가를 5월 10일부터 시행하여 휴가 복귀 후에도 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격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부대의 경우 상급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 지원하고 특히 코로나 격리 장병의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전문 상담관 등에 의한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정량 및 균형 배식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간부 중심 배식 관리 체계 강화는 물론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 닭, 오리 등 선호 품목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 부식비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장병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겠습니다. 격리 기간 중 사용이 어려운 PX 물품은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구매해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부실급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기본 급식비를 내년도 1,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휴대전화가 장병의 고충 해소를 포함한 병행생활 전반의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겠습니다. 병영 제도 개선이나 공익 제보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신고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상 공유가 필요한 개인 고충 상담, 범죄, 부패 신고 등 24시간 365일 운영을 통해 장병의 병영생활 고충 상담, 심리적 위기 해결 등에 기여하고 있는 국방 헬프콜을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고충 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군 정책부서가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